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,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.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.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, I'm alright. I've seen a lot of change. 시즈닝이 필요 없는 무쇠주물 냄비인 마리슈 타이거 미니웍 20cm짜리 두 개를 이번에 새로 드렸어요. 기존의 베이비웍은 18cm여서 좀 약간 1, 2인용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저희가 4인 가족인데 찌개나 뭐 그런 거 만들 끓이기에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요거 20cm로 늘어나면서 3, 4인분 한 끼 밥이나 찌개 등도 넉넉하게 끓일 수 있는 용량이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활용도도 높아졌더라고요. 마리슈 타이거 미니웍은 요거 통 무쇠 주물 냄비로 무쇠 전용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따로 길들이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사실 무쇠 냄비는 음식을 해도 맛이 있기도 하고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무쇠 냄비 사용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사실 시즈닝이나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사실 저도 무쇠 냄비 벌써 한 3, 4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 시즈닝이 어려워가지고 시즈닝이 잘 안 돼서 녹이 슬어가지고 처박아 놓은 것도 3, 4개씩 되거든요. 근데 마리슈 타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팅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무쇠 입문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한번 사용해보기 좋은 주물 냄비인 것 같고요. 혹시 사용하다가 녹이 발생하더라도 녹제거제를 사용해서 녹을 제거하고 세척해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오일을 발라서 보관해주면 다시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.